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자, HLB 타켓티드 언컬로지에 게재되었던 이 국제 이제 간암협회 컨퍼런스죠. ILCA 관련되는 부분 발표 내용 중에서 자,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어떤 이제 언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가는 이 3일 연속 이제 대차 상한이 좀 증가 되면서 3만 원권을 회복하는 양봉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9거래일 만에 일단 지수로는 반등이 좀 나타났고, 코스피 쪽에서는 거의 5거래일 만에 일단 반등세가 나타났죠. HLB 차트상에도 일봉상에서는 이번 주가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3만 원대 지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음봉이 나타나면서 이 지지가 안 되고 좀 내려갔는데, 오늘은 거래량은 전일보다는 좀 작았습니다만 갭다운 일단 양봉으로 장중에 이제 중국 그 경제 지표의 어떤 이 선전으로 시장이 오전장하고 오후장 분위기 좀 달라지면서 HLB 분봉상에 열어보면 아침에 이제 갭단으로 28,700원까지 내려갔죠. 그러다가 이제 양봉 흐름이 12시까지 이어지고 오후에도 이제 흐름들이 견조하면서 장중에 3만 200원, 시간의 흐름에서는 별다르게 차이가 없었어. 일단 3만 원대 라운드 넘버 가격을 다시 회복하는 양봉으로 일단 마무리를 일단 지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이후에 10월 달에 이제 분위기가 좀 어떻게 될지도 이제 계속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어떤 구간인데요. 자, 오늘 외국인들은 이제 계속 매도를 했고, 기관들이 이제 이번 주에 매수 대응을 좀 해줬죠. 프로그램 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일이 이제 프로그램하고 외국계 매도가 많았는데, 이 부분이 오늘도 이제 프로그램 쪽에선 매도, 그래서 장중에 이제 외국계 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일단 나오는 어떤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온 순간 거래량에서는 JP모건 쪽에서 오늘 3만 넘게 일단 매도세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낙폭 과대 인식 관련해서 시장 지수의 어떤 반등, HLB도 일단 양봉으로 일단은 마무리되어서 10월 달의 흐름, 월봉으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일단 윗꼬리가 있는 양봉이죠. 그래서 9월 달의 흐름이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견조한 흐름을 나오면서 이 7월 달에 이 갭업 원봉을 좀 메꾸는 어떤 기대감까지 나왔습니다만, 다시 3만 원 밑으로 하회하면서 이 박스권 흐름을 여전히 좀 견제하는 흐름들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이제 이 3만 5천 원대에 대한 어떤 도전을 좀 다시 하는 흐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3만 원대 어떤 지지 흐름을 확인하고 이 3만 1천 원대, 3만 2천 원 구간으로 빨리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의 증가가 당연히 좀 이제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이 부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하면서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특별한 기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제가 이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 9월 달에 이제 진양곤 회장과 한용의 이제 생명과학 대표가 이 국내에서 이제 뭐 개최되었던 이 코리아 인베스먼트 위크라든지 이데일리 주최의 제약바이오 이제 컨퍼런스에서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이제 간암 관련해서 승인 이후에 피크 매출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9월 달에 이제 뭐 살펴보니까 간암 관련해서 이 ILCA 관련되는 이제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이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9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ILCA 관련되는 부분은 국제 이제 간암협회인데요. 여기에 뭐 어텐디가 이제 한 500개 이상 사람이 나오고 이제 41개국에서 세션도 이제 28섹션으로 좀 진행되었는데요. 이 간암만 좀 이제 뭐 다루는 그런 어떤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온가 해서 거기에서 이제 타케티드 온콜로지에서 어제 오늘 이제 게재가 많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PT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진행성 간세포암, 이 이제 우리
바이오 쪽 이제 투자하시면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제 명쾌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이 간세포암이라고 하는 말은 간암을 그러니까 간을 구성하는 세포가 이제 간세포죠. 이제 거기에 이제 원발성 암이 생기든 뭐 전이성으로 생기든 그러면 이제 이게 간암인데 간암에서 이제 간세포암이 가장 많습니다. 한 7, 80% 차지하고. 근데 이제 간암이 다른 암과 이제 근원적인 어떤 차이가 되는 게 발생 원인 자체가 좀 명쾌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기저질환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쪽에서는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B형 간염 관련해서 이제 간암 발생 비율이 좀 높은 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 관련되는 부분에 간암 환자들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 외에 이제 뭐 간경변 이렇게 간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 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도 좀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발견되었을 때 가장 이제 간암에서 이제 치료 효과가 있는 것들이 조기에 발견되면 이제 뭐간 절제하고 이제 간 이식이 가장 이제 완치에 준하는 어떤 효과적인 어떤 방법인데,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간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발견되기 때문에 이제 치료제 자체 개발도 이렇게 다른 암에 비해서 많은 편이 아니고, 이제 개발되어 있는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전신 치료제 형태의 표적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과 최근에 이제 병용으로 되었던 이제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2020년 이후에 이제 1차 치료제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 암의 그 OS 값이라고 하죠. 이제 약을 처방해서 사망기까지 기간을 어떤 연장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PFS 값이 간암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이게 뭐 보험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썼는데 효과가 없으면 이제 보험이 뭐 중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PFS 값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제 간암의 어떤 진행 자체가 이제 이렇게 멈추는 요 어떤 기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로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차드 S. 핀 박사는 이제 커리커처는 이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도 사진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도 이제 뭐 방문을 했습니다. 2010년도인가 뭐그 언론 기사에 나와 있는데, 그 렘바티닉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관련된 주요 뭐 저자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그 병용요법 관련되는 부분에서 로슈의 이제 제품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PT 관련된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경진사 약물 관련되는 부분의 저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찾아보면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부분 언급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는 뭐 크진 않습니다만 언급이 있어서 이 간암 관련되는 전반적인 부분을 좀 이해할 때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환자를 위해서 다양한 이제 1차 치료제 요법이 승인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 바이엘의 이제 그 소라페닙, 2018년도에 이제 에이자이의 렘바티닙, 2020년도에 로슈의 이제 병용 관련된 요법과, 그다음에 작년에 좀 승인받았던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죠. 근데 각 환자에 대해서 선택된 치료법은 특정 질병 특성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1차 치료제를 이제 환자를 할때 이게 기저질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로셀레나 이제 등급이라고 하는 게 1990년도에 처음 소개가 되었는데, 이 바로셀레나 이제 클리닉에서 이제 간암을 분류를 한 거죠. 이걸 BCLC라고 해가지고 뭐 O, A, B, C, D 해서 이 병기에 따라서 초기 등급은 OA이고 B는 이제 절제가 가능한 어떤 부분이고, 이제 CD를 받게 되면 진행성 이제 상태로 해가지고 별로 좀안 좋은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요로 C 단계로 분류된 환자들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핀 박사가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슈의 이제 뭐 베바시주맘하고 아테리졸리주맘,
티센틱하고 이제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2020년도에 이 OS 값하고 PFS 값을 기존의 어떤 소라페님 대비해서 이제 높인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제가 이거 좀 찾아보니까 이제 등급에 따라서 조금 이제 나누어진다. 앞서 이제 바로셀렌 관련해서 이제 뭐 A, B, C, D 이렇게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테이지가 뭐 OS 시작해가지고 A, C, D 이렇게 가게 되면 뭐 어떻게 이제 처방해야 된다 요런 이제 모식도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을 보면 이제 요런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브레이브 150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로슈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걸 이제 작년에 이제 아스코에서 발표될 때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때도 이제 이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맘과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부분 데이터하고 이제 비교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죠. 인브레이브 150 관련되는 부분은 이 가장 중요한 OS 값하고 PFS 값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19.2, 여기가 이제 22, 그 다음에 PFS 값이 6.9, 여기 5.6이죠. 그리고 이제 뭐 ORR 관련되는 반응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반응률이 있어야 이제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인브레이브가 이제 30이고 여기가 25.4죠. 그래서 OS 값 자체는 이제 캄넬리주만과 리보세라늄이 인브레이브보다 높은데, PFS 값하고 이제 ORR 관련되는 부분은 여기보다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DOR 관련되는 부분도 여기가 좀 높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인브레이브가 굉장히 좋다. 근데 이제 이그 간암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부분이거든요. 소라페님이나 렌바티닉 같은 경우는 소라페님이 2, 3개월 정도 OS 값을 늘리는데, 이게 멀티타켓 키나제 억제제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렌바틱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제 멀티키나제 억제제입니다만 부작용이 좀 떨어지고, 같은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입니다만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는 타켓 자체가 멀티타켓이 아니니까 그래서 부작용이 기존적으로 좀 낮죠. 그리고 이제 이 인브레이브 관련되는 부분은 앞서 데이터 값이 요릅니다만, 이게 이제 출혈 위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간이 딱딱하기 때문에 혈관이 이제 내부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정맥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출혈이 나면 위험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로슈 제품의 어떤 이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런 어떤 데이터에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자체가 이제 점유율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진양훈 회장도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기조를 보게 되면 이제 지난 이제 2018년, 2019년 그러니까 렘바티닙이 나왔다는 말은 앞서 말씀드렸던 핀 교수가 이제 이 렘바티닙 관련되는 저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언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로슈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통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리보세라님과 이 캄넬리주만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도 해요. 이 긍정적인 어떤 판독 결과를 얻었으면서 여기서 이제 OS 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반응률 ORR이라든지 이게 이제 소라페님 대비해서 PFS 값도 개선되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발생액 관련되는 부분이 임상의 데이터 자체가 이제 한 7, 80%는 이제 아시아계고 그래도 이제 뭐 공관대로 2, 30% 있는데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당 연구에 관련해서 FDA의 어떤 최종적인 결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모든 옵션을 통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를 잘안 하는데 이 리보세라님과 캄넬리주맘의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과 이제 작년하고 좀 달라졌다는 이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진양곤 회장이 이제 이번 발표에서 굉장히 조금 이제 공격적인 어떤 그 매출액 전망도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간세포
호흡기 환자의 치료법을 고려할 때몇 가지 논의할 수 있느냐.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뭐 간경변이라든지 간염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선택이 어떤 환자에게 어떤 효과를 줄 거냐가 굉장히 이제 간암 치료제에서는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그 선택을 할때 의사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로슈의 제품에 대한 어떤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을 극복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멀티키나제 억제제하고 다르게 리보세라님은 단일 타겟으로 이 배제프 관련되는 타겟을 노려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장점이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로 보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내용들의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결론이 이제 간세포암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들은 로슈 제품이 가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기도 보면 출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으면 이제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리보세라니가 캄렐리줌함의 어떤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대감이 나오는 어떤 부분에 영향받아서 이 HLB의 그 9월 달에 그 컨퍼런스 발표에서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양봉의 흐름들을 또1% 흐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일보다는 그래도 거래량 대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여전히 두 자릿수이죠. 예,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잔고는 25일자 기준으로는 860만 주. 2년 내 계속 최대치는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이제 상한 관련되는 부분이 3일 연속 체결보다는 조금 이제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일단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은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주가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금리단이라든지 최근에 어떤 또한 2주 정도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또안 좋은 흐름들로 가면서 영향을 받아서 3만 원대 밑단으로 왔다 갔다 3만 원대 회복을 했는데요. 자, 10월 달의 흐름은 다시 좀 이제 올라가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어떤 흐름들에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